지난번 매립 중인 소리지에 먼 미래에 남았는지 다시 찾아왔습니다. 오늘 재도전해 보겠습니다. 지난번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들어왔네요. 중간쯤 들어와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. 멀긴 머네요. 다행히 매립이 더딘 것 같습니다. 아직 두 번째 소류지 중간까지만 매립되었습니다. 아무도 없네요. 지난번 작업을 하다가 그만둔 곳입니다. 갈대 사이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네요. 꽤 큽니다. 붕어인지 잉어인지 모르겠으나 산소가 부족한지 수면에 떠 있습니다. 바지 장화를 신고 들어가 봤습니다. 시꺼먼 침전물이 발밑에서 올라옵니다. 붕어가 미끼를 볼 수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소리지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소리지 옆 수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옆에 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. 해가 지고 있습니다. 멍하니 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가 올라오더니 수초 쪽으로 갑니다. 지렁이 먹고 7지가 올라옵니다. 언제 봐도 예쁘네요. 나름 즐거웠습니다. 모두 돌려보내겠습니다. 철수하면서 한 번 더 둘러봅니다. 매립지에 대한 미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.